오빠 저도 신점 봐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YJ님부터 한번 봅시다. YJ님이 2만 원 아까부터 계속 샀으니까 까멜리아 가만히 있어봐. 너만 원이니까. 미안. 농담이고. 네, 인생 립스틱 컬러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맥의 피치스톤. 웬일이니? 자, 맥의 피치스톤이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우리 YJ는 YJ님은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피부가 반짝반짝거리는 피부 타입, 그러니까 광 메이크업 되게 좋아하시죠? 그죠? 뷰티신 왔어요, 지금. 예. 뷰티신 왔어요. 뷰신 왔어요. 예, 뷰신이에요, 이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면서, 활동적인 성격, 그 다음에 사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엄청나게. 내가 친구를 싫어해도 주위를 밝혀주기 때문에 되게 어두운 사람들이, 네, 우리 YJ님한테 뭔가 이렇게 막 고민 상담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친구들이 많아. 맞죠?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저기 YJ님은, 일단은 원피스 좋아한다. 꽃무늬 원피스. 우리 꽃무늬 원피스 좋아하십니다. 예, 자, 일단은 꽃무늬 원피스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구두보다는 단화. 단화보다는 플랫한 슈즈. 요런 거 좋아한다. 맞다, 아니다,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 잘못 들어왔어? 아, 세상에. 일단은 얘기할게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맥의 피치스톤을 좋아하신다면은 이거는 코랄인데 코랄 베이지예요. 코랄 베이지인데 이거는 봄 웜톤의 정석이에요. 봄 웜톤의 정석입니다. 운동화는 맞아요. 플랫한 슈즈도 되게 좋아할 거야. 그 샤넬 플랫 슈즈 있죠? 그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하실 거고, 자, 봄 웜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찬란합니다. 그 밝고 귀엽고 메이크업으로 따진다면은 애교살하고 펄에 환장하실 거예요. 여기 펄, 애교살 그런 거에 되게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속눈썹 바짝 올리는 C컬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맞나요? 귀여운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빼고. 예.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조금 접근을 못하는 스타일.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저 여자는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을 거야라는 오해를 조금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헤어 같은 경우는 뭔가 샤기 컷 되게 안 어울리실 거예요. 되게 샤기 컷 되게 안 어울리세요. 되게 안 어울리시고 웨이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웨이브가 컬 웨이브를 되게 좋아하세요. 앤틱스러운 거 있죠? 클래식한 컬 웨이브. 그런 거 넣고 우리가 단발로 한다면은 포니테일이 아니야. 포니테일이래. 테슬컷처럼 이게 똑 떨어지면서 볼륨이 빵빵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가 맞아요. 예, 다 맞죠? 예. 근데 뭐가 아까 아니라고 한게 귀여운 게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제가 말하는 게100% 맞을 수는 없어. 왜냐면 성향이 틀린 거니까. 아, 꽃무늬. 아, 꽃무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예, 꽃무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건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아, 보검톤이시구나, YJ가.